그때는 막내하고 남자친구하고 포항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.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. 10도까지 떨어지네요. 어이구야. 13도대요 지금. 태국보다 추워요. 옷을 제대로 안 갖고 와가지고. 사투리 그대로 그냥 하시죠. 그럴까? 내가 사투리밖에 못 써갖고요. 서울말 쓰려니까 좀 힘드네요. 어제는 잠깐 인사한 거고 오늘은 얘기도 좀 할 예정인데요. 건널목에 지나는 사람이네요. 집집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평일 낮이라 꽤 다 가있고 날씨가 추워서 보행자 우선으로 보호를 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하트 표시 있는데 이건 쌈 같은데 연지 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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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지 곤지가 아니고 이거 맞네. 아 진짜 반찬 많네. 저기 있는 거 그럼 거기 이게 뭐라고? 사전 고추장 어 아닌데 산채전 엄마 먹을게. 그렇지. 구겨야 되니까. 뜨거워, 뜨거워. 텃밭 안 하고. 별로 안 먹어. 아, 그래? 풍경을 네,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잖아. 땡큐. 어떤 사람이에요? 이름 뭐지 알아? 사과 유자차 종류는 많네. 여기 띄운 거 이거 뭔데? 꽃 모양 이거 뭐야? 배꽃이라는 거예요. 배꽃? 아 배로 만든 꽃인 거 봐. 아 그 한 조각이 엄청 비쌀 것 같아.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. 근데 아까 그 대추 아이스 이건 돼? 응. 아 이건 되네. 깨샤샤? 깨샤샤? 데이트 엄마가 할게. 아니, 엄마가 할게. 우리 통장이 있어요. 네. 뭔 통장? 아 같이 통장. 쓰는 아 데이트 통장. 놔뒀다가 누구? 그래 너네 너네 맛있는 거 먹어. 애들이 사준다니 커피는 무리가. 크로플 먹을래요? 아 간다. 그렇지. 그거 먹어라 그 김자. 여기는 하나하나 소금이 귀엽네. 이게 뭐라고? 대추차 샤샤샤. 흑임자. 흑임자. 아 그거 먹어도 돼? 넌 사진 안 찍어? 왜? 우리 똑같잖아 이봐라. 근데 진짜 아빠랑 나만 맨날 이러고 있어. 그래. 이건 뭐라고? 뚝뚝 케이크. 케이크.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이 없겠지만 우리 생각도 얘기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얘기를 해주면 얘기할 건데요. 모르겠어요. 한 두 달 됐나? 얼마 안 된 사이라서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아는 지는 한 2년 됐다 하지만 뭔 얘기를 하겠노? 아직은 자세하게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묻기는 좀 그렇네요. 그렇죠. 얘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뭘 물어봐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. 아, 뭐 너네는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는 아, 아니다 어떤 점이 좋아가지고 사귀게 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뭐. 얘기의 주 테마가 본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.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. 본인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본인의 가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의 기본적인 호구조사를 넘어가는 거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런 거는 묻지 마. 개인 그런 거는 프라이버시는 무시하지 맙시다. 제일 좋은 방법 있다. 옛날에 우리 미팅 갔을 때 많이 썼던 방법들 있잖아. 네. 취미가 뭐냐고. 그렇지. 그러니까 겉돌듯이 그냥 좀 물어보고 이제 그런 말 하다 보면 뭐 아 얘가 이런 면이 있구나 우리 조금 알게 되겠지 뭐.